들어오고 계신가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아, 방금 뭐 무슨 일 있었나요? 네. 안녕, 안녕. 하이, 하이. 땡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한다고. 시크릿 필름 본 사람 오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시크릿 필름 보셨어요? 오늘 공개됐잖아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또 우주소녀 검색하면 볼수 있으니까요. 무슨 영화처럼 나왔죠? 그거 보니까 또 컴백이 더욱더 기대되고 그러시죠? 안녕. 많은 분들이 또 생일 축하한다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시네요. 땡큐. 오늘 저희가 아까 또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스케줄 끝나고 돌아왔는데 오산을 갔다 왔어요, 행사 때문에. 근데 거기 또 오신 우정분들이랑 또 거기 오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또 생일을 축하한다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오늘 진짜 기분 좋게, 비가 좀 왔는데 너무 기분 좋게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또비 오는데 또 저희 때문에 또 와주시고 생일도 축하해 주시고 또 언제 이렇게 제가 많은 분들한테 또 축하를 받아보겠어요. 또 오늘 저랑 또 같이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려요. 아, 오늘 미역국 먹었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미역국은 못 먹었는데 오늘 멤버들이 또 축하한다고 많이 얘기도 해주고 또 멤버들이 축하해줬어요. 멤버들 특히 또 모두 다 똑같이 축하해줬지만 또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두 분이 또 계세요. 일단 설모 언니가 또저 생일이라고 또 아침에 또 음료 한 잔과 또 선물을 해줬는데 또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선물을 맞춰보세요. 무슨 선물을 받았을지. 제가 요즘 이렇게 볼터치에 약간 빠졌는데 볼터치랑 입술에 빠졌는데 또 설모 언니가 아주 취향 저격하는 색깔로 선물을 해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오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멤버들도 평소에 저한테 많이 챙겨주고 또이 얘기 꼭 해달라고 액모 언니가 절대 액시 언니라고 안 했어요. 액모 언니가 저한테 평소에 뭐 피자 사주고 떡볶이 사줬던 거꼭 잊지 말고 얘기해달라고 꼭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 되게 잘 챙겨줘요. 또 동생들도 잘 챙겨주고 언니들도 잘 챙겨주고 네. 제 요즘 핑크핑크한 색깔에 많이 빠졌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선물 받은 화장품을 하고 브이앱을 키울게요. 많은 분들이 축하한다고 세계 각국 언어로 시에시에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저희 컴백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기대되실 거예요, 아마. 오늘 행사에서 연정이가 아주 한 1초 정도? 한 소절 짧게 불렀는데, 그거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그거 들으면 약간 더 기대가 되고 감이 좀올 거예요. 어떤 노래? 스포 해달라. 스포는 안 돼요. 오늘 시크릿 필름 나왔잖아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또 준비된 게 많거든요, 저희가. 또 보여드릴 거니까 또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저희 컴백을.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주일도
또 채 안 남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또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 연습실에 또 모여 있어요. 오늘 하루 꼭 행복하라고 감사합니다. 못간 우정을 위해서 한 소절 불러달라고. 안 돼요.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신곡이 부탁해. 저녁이 4일 남으셨다고. 축하드려요.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얼마나 떨릴까. 4일 동안 잠도 못 주무시겠어요. 생일 축하해요, 누나. 감사합니다. 너무 빨라요. 잠깐만요, 여러분. 아, 오늘 안 피곤하냐고? 네, 오늘 저는 안 피곤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진짜예요. 전 오늘 안 자도 돼요. 안녕 해달라고, 안녕! 또 이제 저희 컴백하고, 앨범도 나오고, 또 저희 또 준비한 거, 티저 뜬거 보셨죠? 여름이랑 윤정이랑 다영이랑 저랑 또 도시전설 갔던 것도 곧 나올 거고. 또 어제 또 브이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야자타임 했던 프로그램도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왔기 때문에 그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번에 꼭 1위 하자고 부탁한다고. 진짜 고마워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워요. 오늘 연습 열심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자꾸 리더 하고 싶냐고 여쭤보시는데 브이라이브 보셨나봐요, 엊그저께, 그죠? 아, 사실 리더가 하고 싶다기보다 그냥 그날 야자 타임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또 엑시 언니가 그런 장난 다 받아주니까. 아, 저는 리더 못할 거예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은 저는 장난이지 진짜 진짜로 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오늘 맛있는 거 먹었냐고? 저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도 오늘 먹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맛있는 걸안 먹어도 저는 배가 불러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에서 너무 좋은 기운을 받고 와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연습실 회사 근처에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지나가다가 지하철에 또 그거 있잖아요. 거기 딱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반가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무엇보다 저보다 저희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가지도 않고 부모님 혼자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 오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언제 그런 경험을 해보겠습니까? 진짜 너무 고마워요. 다 1위를 주시겠다고. 1위 하면 진짜 이 영광을 우정들에게 돌릴게요. 너무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네요. 진짜 감사해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싶은데 너무 빨라요. 진짜 세계 각국의 언어로 지금 시에 시에 아리가또. 네, thank you. I love you. 윙크해달라고. 또, 제 생일 브이앱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다 말해주세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윙크는, 또 이거 캡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윙크를 못하기 때문에. 또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또뭐 있죠? 도시전설 재밌을 거냐고.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저희가 일단 너무 즐겁게 촬영을 하고 왔기 때문에 또 그런 촬영을 또 처음 해봤어요. 되게 색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봐주세요. 저희가 1인당 모기 한 10마리씩 물려가면서 찍은 거라 여러분 꼭 봐주셔야 돼요. 알겠죠? 네, 여러분 감사해요. 오늘 꽃받침 해주세요. 소나트 해주세요. 다다랏. 또뭐 있죠? 꽃받침 했어요. 그 영광의 흔적 아직도 있나요? 아, 있죠. 모기 물린 흉이 제가 좀 오래 가는 편인데 저희 다 모기 있을 거예요. 아, 꼭 보기로 약속해요. 저희 컴백도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계시죠? 6시 공개니까 또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또 많이 놀라지 마시고요. 좀 저희 이번에 조금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기억에 남는 편지랑 선물. 저는 편지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며칠 전에 생일이라고 편지를 미리 저희 회사로 보내주신 중학생 우정분이 계시는데 글씨도 너무 예쁘게 적었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보다 글씨 잘쓴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롤모델을 저는 진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꼭 누군가의 그런 롤모델이 항상 되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러기도 힘들고. 근데 저를 롤모델로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진짜 감사하고. 언제 한번 만나게 되면 언니가 초코우유라도 한잔 사주고 싶네요. 그 우정, 중학생 우정분, 화이팅 하세요. 꾀꼬리 같은 웃음소리 부탁해. 여러분, 약간 센스있게 자꾸 부탁해 라임을 맞추는 것 같아요. 눈웃음 해줘요. 또뭐 있죠? 생일 축하한다고? 와, 너무 감사해요, 진짜. 초코우유 좋아하시는 분 계시다고. 다 모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기분 좋으니까 다 모이세요. 우리 초코우유 한잔하면서 또 생일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또 다른 거 기억에 남는 거? 사실 근데 편지는 다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지에 항상 응원하는 말을 적어주시더라고요. 뭐 저한테 뭐 좋아한다 이런 말도 적어주시지만 제가 뭐 힘들 때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마음이 좋아지더라. 저도 이런 방법을 써봐라 이러면서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감동이고 힘들 때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열어봐요. 아, 언니들 중에 누가 제일 좋냐고. 이거는 사실 뭐 다들 한 명을 생각할 거라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에요. 저한테는 다 이런 거죠.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죠. 뭐 고르기 너무 힘드네요. 저는 이번을 기회로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싶네요. 어떤 동생이 가장 좋은지. 저한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느낌입니다. 파란 옷잘 어울린다고. 제가 원래 흰색 상의를 좋아하는데 이제 가을이고 그러니까 오늘 한번 또 파란색으로 입고 나와봤습니다. 부탁해 선배 버전. 부탁해 선배 버전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 음원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죠? 음원 공개하는 날도 제가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일 말썽 피우는 동생은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은 생일이잖아요. 생일날은 평화롭게 보내고 싶어요. 그쵸? 오늘은 평화로운 날이에요. 컴백도 얼마 남지 않았고, 좋은 마음으로 컴백을 기다립시다. 여러분들도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셨나요? 컴백 날이 시험이라고. 그쵸. 중고등학생 분들은 시험 기간인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 시험도 꼭 화이팅 해서 좋은 성적 받길 바라고요. 또 성적, 행복의 성적순이 아니기 때문에 또 너무 거기에 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그럼 이제 또 저는 연습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또 작별 인사할 시간이에요.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너무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 19일 컴백이니까요. 또그 전에 또 많은 게또 조금씩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 벌써 잘 시간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저는 연습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해 주신 여러분, 고마워요. 잘 자. 안녕. 안녕. 이거 어떡해. 안녕. 잘 자요.